예,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건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사과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당에 온 지 열 하루째입니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럽고 모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애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남은 6일입니다.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